안녕하십니까. 3월 29일입니다. 오늘 퇴근길에 카이스트 벚꽃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벚꽃. 비가 오려고 하는지 날씨가 구중중해서 비가 오면 벚꽃이 다 떨어져 도망갈 것 같아서 지금 도망가기 전에 이렇게 벚꽃을 영상을 담아봅니다. 카이스트 안에 이 도로변에 이렇게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. 멍오리가 그저께는 멍오리가 쏘더니 비가 한번 오고 나니까 아주 활짝 폈어요. 그래서 또 비가 오면 이 꽃마저 없어질 것 같아서 아주 그냥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. 아주 벚꽃이 아주 화려하죠. 아주 하얗지만 하얘가지고 그냥 내 속까지 그냥 시원해서 좋습니다. 카이스트 하면 벚꽃 하면 카이스트. 아주 유명한 데죠. 신탄진도 담배 인상공사 있는 쪽도 좋지만 카이스트가 아주 벚꽃으로 유명합니다. 아주 옛날에는 여기가 아주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아주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. 근데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네요. 저기 봐봐요. 아주 건너편에 보면 아주 엄청나게 벚꽃이 피어 있습니다. 조용하면서도 아주 역시 인재들의 있는 곳이 카이스트다는 것을 또 한번 되새겨 봅니다. 아주 조용하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대학 가는 것 같습니다. 카이스트 유명한 대학 역시 카이스트답습니다. 주차도 아주 정리정돈 잘 되어 있고 벚꽃도 아주 아름답게 피었습니다. 저쪽에도 이제 아름답게 피어서 이거를 영상에 담아 봅니다. 쭉 이렇게 퇴근길에 남들은 다 퇴근했습니다. 그러나 저는 잠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 봅니다. 카이스트 아닙니다 지금. 자, 이게 내일이나 비가 오면은 이게 꽃이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한번 담아 봅니다. 멋있죠? 역시 카이스트 아름다워요. 카이스트는 역시. 오늘은 벚꽃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어끈 TV입니다.